나이 상관없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라는 유튜브. 성인들이 유튜브를 단순히 시청하는 데 그친다면 10대 친구들은 유튜브를 마치 SNS처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인 모버시를 아시나요?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10대들 사이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모버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처음 보는 문화에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버실에서 버실은 버전 실시간의 줄임말로, 자신이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을 꾸며서 만든 영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친이 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온 버전, 나를 만만하게 보는 친구 복수하는 버전 등이죠. 또 계약 악마가 내 실시간에 들어온 버전, 방학을 늘려주는 상점에서 일하는 버전 등 다소 판타지스러운 버전도 있습니다. 모버실은 이런 다양한 상황극을 한 영상에 모아놓았다는 뜻인 모든 버전 실시간의 줄임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10대들은 모버실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올리는데요. 이 모버실 영상은 일종의 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영상의 배경은 액체 괴물 또는 슬라임을 주무르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의 시작 부분에는 시청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데 마치 아이돌처럼 자신들만의 인사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 경콘진이라면 안녕하세요 윤가리, 지니지니 경콘진입니다 와 같이 말이죠. 편집 방식에도 일종의 규격화된 틀이 존재합니다. 마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처럼 왼편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 레이아웃을 표시하죠. 오른쪽 아래에는 자신의 대사를 적습니다. 10대들은 직접 대사를 말하며 연기를 하는데 음성 변조를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저처럼 말이죠. 또 이렇게 올라온 모버실 영상을 토대로 친목을 다지는데요. 영상을 만든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댓글로 반모를 신청하면 됩니다. 반모란 앞으로 반말을 사용하겠다는 반말 모드를 의미합니다. 영상 제작자가 반모 신청을 받아들이면 반모자가 되는 것이죠. 또 친해진 사람의 채널을 본인 채널의 메인에 걸어주는 섹션 추가 기능을 통해 친목을 과시하는데 이를 줄여서 섹추라고 하죠. 10대들은 진이야 넌 구독자도 적으면서 헐 너 임차하는 애였어? 진짜 실망이다 와 같이 구독자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른바 융차 혹은 진이님 안녕 오랜만 왜 음반하심? 와 같이 은근히 반말하는 음반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아무튼 이렇게 모버실의 인기가 많아지면 팬들 이름을 땡땡즈 또는 별도의 애칭을 지어 부르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팬방도 생긴다고 하네요. 왜 10대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가 발생한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영상 제작의 대중화, 인플루언서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소통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유튜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10대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저희 경콘진도 신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직장인 버전 모워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10대들의 문화를 따라잡기는 어렵네요. 반모 신청 받았습니다.